결국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군사력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던 북한이 끝내 최후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북한이 일명 북한판 KT증으로 불리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무려 250대나 전방에 배치하며 또다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대의 발사대에서 한 번에 네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동시에 무려 1000발의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와 군사 도발을 두고 한반도 내 영원한 전쟁 종식을 선언했다는 어이없는 해석까지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다수의 발사대와 자동화된 미사일을 전방에 배치한다는 것은 많은 운용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인원만큼 군병력을 경제활동에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 종식을 의미한다는 어이없는 해석이 난무한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한국을 상대로 불바다 협박을 일삼아온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규모의 미사일 발사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전쟁 종식은커녕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국 안보에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신형 무기 체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앞으로 있을 북한의 도발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배치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한국의 대응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이지만 사실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GFP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이며 북한은 36위에 머물러 있어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K2 전차와 K9 제주포를 앞세워 지상전력의 최강자로 등극하는 동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제대로 된 전력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군 현대화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M2020 전차와 주체 백체연식 자행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천로와 KT줌을 연상시키는 무기를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는데요. 김정은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인수인계식을 진행하며 무려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두고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주세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는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미사일 발사대는 화성 11라 발사대로 확인되는데요. 화성 11 시리즈는 북한이 주력 탄도미사일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 11의 원형 공산 오차가 약 95m 정도에 달하지만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탄도의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목표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기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화성 11의 사거리는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병택 기지도 타격이 가능한 데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도 한국의 충분한 위험 요소입니다. 만약 사거리 300km의 계량형을 휴전선 일대에서 발사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를 넘어 휴전선에서 약 290km 떨어진 대구까지도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만만히 봐서는 안될 무기인데요. 심지어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북한의 화성 11라 미사일의 전투 능력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란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대를 두고 한국의 주요 도시 중심지, 군사시설, 중요 인프라 등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경고와 함께 한국이 방어 전략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250대 발사대가 일시에 사격할 경우 동시에 최대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물량 앞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쉽게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핵인화와 또는 생물학적 탑재물을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날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토치카유처럼 기본적으로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시 각종 화학탄이나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 밖에도 북한이 탄두 중량을 가장 가벼운 500kg으로 발사하더라도 축구장 서너 개의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군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 만큼 북한의 전력이 상당히 막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살상 범위도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계산했을 때이며 탄두 중량은 최대 2.5톤까지 증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발의 살상 범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전략과 전방 배치를 두고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전력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방어 체계와 대응 작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한국도 KT즘을 장착한 전모를 앞세워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초전박살 낼 수 있습니다. KT즘은 고정포드를 사용하여 기동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전모를 활용한 KT-ZM2는 자체적인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KT-ZM2는 화성 11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적 이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압도적인 사거리입니다. KT-ZM2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형 기준 110km 개량형을 사용해도 300km를 넘지 못하는 화성 11라에 비해 더욱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무기에서 사거리가 길다는 것은 적이 반응하기 전에 더 먼 거리에서 손쉽게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KT-ZM2를 보유한 남북은 북한이 신형 발사대를 내세워 다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먼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KT-ZM2가 가진 놀라운 성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는 북한이 개량형을 앞세워 한국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이론상의 성능을 갖춘다고 치더라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북한이 죽었다 빼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화성 11 시리즈가 뛰어난 명중률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이 가진 무기체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초라한 성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 북한의 화성 11라가 약 95m의 공사노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겨우 단 2m의 공사노차를 자랑합니다. 애초에 KT-ZM이 처음 개발될 당시부터 요구받은 작전 성능이 10m 이내의 공사노차였던 만큼 이를 초과 달성한 한국의 정확도를 북한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의 전모함 KT-ZM을 제압하고자 한다면 부족한 명중률을 커버하기 위해 다수의 물량으로 넓은 범위를 공략하며 운에 맡겨야 하지만 한국은 오차 범위 2m 수준의 초정밀 지대지휘도 무기로 북한의 발사 차량들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양측의 물량 차이인데요. 보통 북한은 자신들의 뒤떨어지는 성능을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50대의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동안 정작 한국이 더 많은 양의 천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무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삭감되면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약 200문을 보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물량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였으며 이후 약 360문까지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순차적으로 580문, 700문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며 다연장 전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은 질적 우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까지 한국에 내주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천무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KT-ZM2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이 야심차게 전방 배치에 들어간 북한판 KT-ZM은 진짜 KT-ZM 앞에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상화력 자산 이외에도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화성 11라를 박살낼 수 있는 자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군 전력인데요.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 전력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군 전력에서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의 제공권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 전력 차이는 비교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싶어도 한국의 공군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4세대급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의 폭장량을 자랑하는 F-15K 전투기를 50부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F-15K는 A4 레이더 장착 등 최신 사양인 F-15EX급으로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30부대의 F-35 스텔스기는 북한의 방어망이 가동되기 전에 언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향후 20회에
F-35 추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중전력은 이번에 배치된 북한의 신형 발사대 이외에도 다수의 미사일 시설과 장비들을 일시에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 아무리 다양한 무기를 전방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북한은 현재 빠르게 군 현대화를 시도하며 언제든 한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전력은 그들의 선정과 달리 허접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보다 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수호할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군장교들과의 회의에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T-90M의 거품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해외 군사 매체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파괴된 T-90M 전차가 무려 100대를 넘긴다는 통계를 발표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100대라는 수량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T-90M이 러시아군에 처음 보급된 것은 2020년이며 당시 초도 물량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21년 연말까지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T-90M은 겨우 65대에 불과했을 정도로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그다지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차입니다. T-14 아르마타와 유의하게 러시아의 3.5세대 전차로 자리 잡은 T-90M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00대 이상 파괴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와 푸틴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푸틴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전차가 겨우 장갑차에게 파괴되었다는 것인데요. 미 육군의 얼굴마담이라 불리는 M2 브래들리 장갑차 박살나는 T-90M의 모습은 많은 국내 외군 전문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2 브래들리는 25mm 구령의 M24의 부시마스터 D-간포를 연발로 사격하여 T-90M을 무력화시킨 후 장갑차에 탑재하고 있던 대전차 미사일로 T-90M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전차의 주포도 아닌 장갑차의 기관포에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T-90M이 무력화되는 모습이 전세계로 송출되기까지 했는데요. 과거 1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초기형 전차도 아니고 21세기 현대전쟁에서 장갑차의 기관포를 막고 전차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어이없는 교정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맹활약을 펼치자 이를 부러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여론도 생겼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장갑차를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K-21 장갑차도 적의 전차를 충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21은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갑차인데요. K-21이 가장 주목을 받는 단점은 40mm 기관포입니다. 기관포의 구경만 비교해도 M2 브래들리가 운영하는 M24의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K-21의 40mm 기관포에는 K-237 날개 안정분리철 각탄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날탄이라 부르는 날개 안정분리철 각탄은 대전차 포탄의 한 종류로서 전차 장갑에 대한 철갑탄의 관통력과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날개가 달린 화살 형태의 포탄을 지칭합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21에서 K-237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에 500m 거리에서 17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1km 거리에서 150mm, 1.5km 거리에서 130mm의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고무장으로 탑재한 7.62mm 기관총도 59경 기관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 마찬가지로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탑재한 M2 브래들리보다 부무장 측면에서도 한국의 K-21이 앞서 나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탑재인데요. K-21에 장착될 두 발의 현궁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하는 제블린보다 적 전차에 대한 장갑 관통력이 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는 K-21의 대전차 전력이 지금보다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로서의 활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M2 브래들리조차도 가볍게 압도하는 수준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3차 양산까지 약 450대 이상을 실전 배치했으며 4차 양산을 통해 120대 규모의 K-21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580대의 K-21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전 배치된 580대 K-21 장갑차는 북한을 상대로 장갑차 간의 교전에서 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전차의 수량은 각종 경전차와 수류 양용 전차까지 포함하여 약 6,0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K-21은 40mm 기관 포로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전차는 천마호와 T-54 등 3,100여 대의 전차들입니다. 무려 북한 전차 보유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의 전차를 K-21이 정면에서 격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이 약 580대의 K-2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의 K-21 장갑차를 가지고 5.3대의 북한 전차를 괴멸시키는 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천마호와 T-54 계열보다 한참 더 뒤떨어지는 1,400여 대의 각종 경전차, 수륙양형 전차 등은 교전 발생 시 교환비를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K-21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한국은 K-1, K-2 전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K-21만으로도 북한 군전차의 75% 정도를 타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전차 전력 중에서 천군호와 천마 2.16급의 전차들은 K-21이 정면에서 기관포로 장갑을 파괴하긴 어렵지만 측면과 후면 장갑은 K-21이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전차들입니다. 해당 전차들은 측면 장갑이 150mm를 넘지 않으며 후면 장갑의 두께도 겨우 50mm에 불과하여 K-21의 교전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선군호는 125mm 주포, 천마 215급은 115mm 주포를 탑재하여 K-21 장갑차의 위협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 속도 측면에서 한국이 K-21이 약 10km 이상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가 발포한 초탄이 명중하지 않는다면 K-21이 곧바로 적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데다가 선군호와 천마 215급의 전차들은 3세대 전차보다 뒤떨어진 사통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2.5세대 수준의 전차에 장착된 사통장치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 측정과 계산, 조준으로 이어지는 발사준비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때문에 초탄이 빗나갈 경우 적의 반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군이 사용하는 40mm 기관포는 분당 최대 300발의 연사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장갑과 주포가 강력한 북한의 일선 전차들도 K-21 장갑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상대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M2 브래들리와 러시아의 T-50M의 교전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형 전차의 장갑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1시간에 수십여 발의 기관포 세례를 아무렇지 않게 막아낼 수는 없는데요. 북한의 일선에 등장하는 전차들은 T-50M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강력한 화력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어 실제 교전이 발생하면 북한 전차는 러시아의 T-50M이 겪은 참상보다 더 비참한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물론 장갑차 본연의 역할은 아군 보병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차 부대와 진격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장갑차가 적의 전차를 상대로 교전에서 우수한 전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군의 전력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술한 북한의 주력 전차 상당수를 K-21이 잡아준다면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과 K-2는 한층 더 빠르게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신속한 북진 전략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40mm 기관포를 앞선 K-21은 미 육군을 대표하는 M2 브래들리보다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K-21이 새로운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K-21은 타 장갑차 대비 압도적인 화력에 비해 방어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전면에서는 30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으며 측면과 후면에서는 14.5mm 중위관총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장갑차 내부의 탑승한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호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21이 이 정도의 방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수륙양용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호력을 희생했기 때문인데요. 방호력을 위해 장갑을 더 많이 두르게 되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수상도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한국의 작전 환경 때문에 군당국에서는 K-21의 방어력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수륙양용 기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K-21은 도화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방어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성능 개량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K-21의 성능 개량이면에는 차세대 공병 장비인 KM-3 수령이 배치가 있는데요. 한국군의 도하작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줄 수령이 실전 배치를 시작하면서 K-21은 자체적인 도하 기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작전의 제한사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K-21은 이제 장갑을 강화하고 방어력을 증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적의 공격을 더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춘다면 K-21의 교전 능력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대한민국의 지상전력은 유럽의 전국과를 다 합쳐도 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육군은 감히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지상 전력에서 아군 보병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갑차인데요. 장갑차는 전쟁에서 적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 보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병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전력과 함께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가 가진 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상전력과 비교해서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808의 폐로 수출로 타협을 받은 대한민국의 장갑차는 앞으로 한층 더 강력해질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폴란드의 신형 장갑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K808 장갑차의 첫 수출과 NWAV 장갑차 개발만으로도 전세계로부터 한국의 장갑차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 국가와의 장갑차 공동 개발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K-808의 구매에도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K-808 집도입에서 한국과 공동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폴란드는 K-808을 기반으로 한국의 현대로템과 함께 신형 NKTO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2028에서 2035년에 원격무기 제어 시스템과 무혐의 투영 패키지를 장착한 전투 버전의 NKTO를 천대답바에 인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갑차 개발이 완료되고 예정되어 있는 천대의 물량이 모두 납품된다면 공동 개발에 참여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폴란드와의 공동 개발 이외에도 세계 최강의 장갑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또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신형 차륜형 장갑차는 30톤급의 NWAV입니다. NWAV는 상단부의 기관총이나 전차의 보신, 대공하기 등 무장체계를 여러 전략적 상황에 맞춰 의도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12.7mm의 간단한 포탑을 탑재할 수 있는 APCM과 30에서 40mm 강력한 기관포탑뿐만 아니라 105mm 이상의 저반동포를 탑재한 IFV용으로 다양한 등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장갑차가 12.7mm 중기관총이나 20mm 기관포 정도를 탑재하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상당한 강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700마력에 달하는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30톤의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의 최고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적공격으로부터 타이어가 펑크나더라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럼프레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양한 지형과 전투 환경에서의 기동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갑차의 방어력 성능은 기동성과 화력보다도 한 단계 더 강력한데요. 방어력이 무려 200m 거리에서 14.5mm 철갑탄을 방어하는 데다가 10kg의 TNT 대전차 지뢰와 극적 폭발물까지 방어할 수 있어 NWAV의 방어력은 낙투 기준으로 레벨 4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미엔군이 운영하는 스트라이커 계열의 AC-5를 비롯한 유수의 30톤급 장갑차들과 동급 이상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륙 추진 시 수면 위로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기술력을 적용했고 차량의 바퀴 뒤편에는 고성능 프로펠러를 장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수가 장갑차에 치여닫고 화면만 보고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13대의 카메라를 자체에 둘러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중량관리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장갑차의 중량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수중도화 때문입니다. 장갑차가 수중도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하천 등의 장애물을 손쉽게 극복하고 이는 곧 작전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는데요. 중량이 무거우면 수중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는 중량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NWAV는 시제품과 각종 테스트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지상전력은 또다시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장갑차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K-208의 페르스줄, 폴란드와의 공동개발, 신형 NWAV 개발 등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첫 장갑차라는 기대감으로 탄생했던 K-200 한국형 보병전투차는 초기 모델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의 과열 문제로 인해 작전 중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기동성을 앞세워 보병을 전쟁에 투입해야 하는 장갑차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엔진의 문제는 과열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도에도 제한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K-200에 사용된 엔진은 이미 분사 차량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신뢰성을 입증받았던 랜데이 848T V8 디젤 엔진이었기 때문에 엔진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엔진 자체의 문제보다는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당시 K-200의 엔진실은 전면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엔진으로부터 발생한 열을 식혀주는 냉각팩과 라디에이터는 엔진실 상단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공기순환을 제한시키고 열이 엔진 내부에서 빠지지 않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흐름이 정상적으로 엔진실 상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냉각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장갑차 등을 설계할 때 냉각팩과 라디에이터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냉각장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수정을 통해 이후에 개발되는 장갑차들에게서는 엔진과열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만든 것인데요. 최근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한 K-808 장갑차 역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K-200에서 발생했던 엔진과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고려했습니다. 엔진실 흡입부는 차량의 전면 하단부에 위치하여 차체 아래쪽으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부는 엔진실 상단 언면에 배치해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배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최신 냉각 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열 관리에 효율성을 얻겨 장시간 작전 중에도 안정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서툴렀던 K-200 장갑차 개발 역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덕분에 대한민국 장갑차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덕분에 K-808은 엔진과열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엔진과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전투관 시동이 꺼져 장갑차를 적의 손쉬운 사격 표적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냉각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우 중요한 기술과 설계 중 하나입니다.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것, 작전 시간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펑지 주파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K-808은 K-200보다 증가한 420마력의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K-808은 엔진과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K-808의 기동성과 우수한 험지 주파 능력에는 K-200의 시행착오로 겪은 피와 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덕에 K-808은 엔진의 장기간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속거리는 600km에 달하게 잡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엔진 마력 덕분에 일반 포장도로에서 최대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비포장도로는 시속 50km, 야제 에서는 시속 25km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50cm 높이의 장애물은 버튼이 넘을 수 있고 1.5m 폭의 창호도 돌파할 수 있는 지능도 갖추었습니다. 이렇듯 기동력과 험지 주파 능력을 갖춘 K-808의 성능 덕분에 페루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요. 티르티에 등 경쟁국들보다 더 비싼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더 강력한 장갑차의 생산도 준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NWAV는
무려 30톤의 중량을 갖춘 장답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30톤의 중량을 갖춘 장답차다 시속 100km로 적진을 돌파하는 것은 뛰어난 엔진 성능과 차량 제조 기술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과거의 K200에서 겪었던 엔진 과열 문제가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의 장답차 엔진은 초기 단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납차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수많은 군관계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땅한 장납차 생산을 꿈꾸기 어려웠던 불모지에서 자동차 엔진 기술을 활용해 K808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808의 이번 수출은 한국이 중남미 지역에 차륜형 장납차를 최초로 수출한 의미 있는 계약인데요. 이제는 다양한 장납차들이 전차와 자주포를 넘어 새로운 방산 시장에 쪽에 앞장설 것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위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텔스 폭격기로 알려진 B2G만 개발된 지 벌써 35년이나 되어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B2는 미 공군의 전략 자산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3대 핵전력 혹은 3대 핵투괄수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입니다. 지금은 ICBM과 SLBM이 핵전력의 핵심이지만 아직도 전략 폭격기는 높은 작전 능력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의 중요한 목표를 타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략 폭격기는 다양한 유형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여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상 및 해상의 다른 무기 시스템이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작전 도중 목표를 변경하거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략 폭격기의 존재 자체가 적에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략 폭격기가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핵심 인프라나 군사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억지력은 적이 선제 공격을 고려할 때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ICBM과 SLBM이 대세인 현대에도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공군의 화력을 대표하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현대 군용 항공기 기술의 장점에 위치하며 여러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텔스 폭격기의 가장 큰 특징은 레이더 흡수 소재와 특수한 기체 형상을 활용한 레이더 회피 능력입니다.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는 최신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목표 탐지 및 정밀 유도가 가능하며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 적의 통신 및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작전에 투입되는 장거리 작전 능력도 스텔스 폭격기의 특징에 포함됩니다. B2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 한반도에 전개돼 무력 시위를 펼치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미국 국방부는 B2 스텔스 폭격기 12대를 최대 무장 상태로 동시 출격시키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훈련 당시 B2 폭격기 12대는 최대 무장을 하고 활주를 일렬로 늘어서 이동한 뒤 연이어 출격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공군은 누구도 대적 못할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하며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전 지구적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B2의 시작은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인 F-117 나이트호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냉전시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소련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뚫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항공기가 필요했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F-117 나이트워크가 개발됐습니다. F-117의 주요 기술적 기초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의 적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초기 테스트와 개발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한 끝에 1981년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83년에는 정식으로 미국 공군에 배치되었고 1988년에는 그 존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F-117은 독특한 다각형 형상과
평평한 표면을 채택하여 레이더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F-117은 두 개의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F-117은 1989년 파나마 침공에서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고 1991년 걸프전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걸프전 당시 F-117은 바그다드의 주요 목표를 정밀 타격하여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쟁의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F-117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F-117은 주로 야간 정밀 타격 임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전투기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F-117의 항전 장비나 전자전 능력이 센서 통합 등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텔스기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주기도 했는데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세르비아 측이 F-117의 작전 패턴과 비행 경로를 분석했고 결국 F-117 함대가 세르비아 방공망에 의해 격추된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으로도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F-117 나이트호크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이를 적용했는데요. 바로 B-2 스피릿입니다. B-2 스피릿은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의 강력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소련의 방공 시스템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면서 미국은 기존의 폭격기로는 소련의 주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 폭격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B-2의 초기 설계가 승인되었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이 시기에는 레이더 흡수 소재와 기체 형상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첫 번째 B-2 프로토타입이 제작됐고 1989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팜데이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비행 테스트와 지상 테스트를 통해 B-2의 성능과 스텔스 능력을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체 안정성, 레이더 반사율, 무장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테스트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B-2의 첫 번째 생산형이 1993년에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1997년에는 모든 B-2가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 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스텔스 능력을 갖춘 B-2는 플라잉 윙 디자인이라는 독특한 형상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마치 가오리 모양처럼 생겼으며 수직 보리 날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체와 날개의 구분이 불분명한 형태라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B-2는 공중급유 없이도 최대 11,1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데요.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무제한의 항속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무장 능력으로는 최대 22,700kg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B-61, B-83 등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B-2는 핵전쟁을 포함한 소련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이긴 하지만 다른 군사작전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에서 B-2는 주요 방공시설과 통신망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B-2의 스텔스 기술을 활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역에 접근하여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한 것인데요. 이 작전은 B-2의 스텔스 능력이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2001년에 일어난 아프간 전쟁 동안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여 최장 44시간 동안 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B-2는 전장의 제공권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투입되어 미사일 공격이나 전투기 요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B-2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여 중요한 전략 목표를 타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 공습에서도 B-2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리비아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하여 연합군의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텔스기가 무적은 아닌데요. B2 역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기체 가격이 대당 5조 원 정도로 매우 비싸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라는 명칭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B2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납부 전체에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며 1시간의 비행을 할 때마다 119시간의 유지보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B2 스피릿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고성능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배치함에 따라 이러한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B-52H나 B-1B 같은 전략 폭격기들은 이러한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텔스 폭격기인 B-2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공군은 B-2의 성능 개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2는 냉전 막바지에 단 21대만 생산되었으며 그중 몇 대는 이미 폐역하거나 정비 중이라서 B-2의 노후화와 운영 유지비 문제를 해결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SR-1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B-2 스피릿의 SR-1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B-2의 성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폭격기 100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폭격기의 가치는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과거 전쟁사에서 전쟁이란 전선에 투입된 병사의 몫이었지만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양상이 바뀌었고 세계 2차 대전부터는 폭격기의 공습이 일상화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당시 폭격기의 위력은 대단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차 대전 말 미 공군이 일본 수도 도쿄에 퍼부은 도쿄 대공습만 봐도 그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45년 3월 9일 밤 334D의 폭격기가 도쿄 상공에 뜨자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도쿄의 25%가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25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2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은 B-29가 다가오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투기나 대공포로도 이를 막을 수 없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인들 기억에 남는 충격으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만 한 것이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도쿄 대공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한 폭격기는 B-29로 원자폭탄과 함께 미국이 나라의 국군을 걸고 개발한 두 가지 무기 체계 중 하나였을 만큼 파괴적인 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미군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폭격기 3총사라는 B-1, B-2, B-52 세 기종을 함께 운용했는데요. 이종 B-52는 보유된 지 60에서 70년이 된 가장 오래된 기종입니다. B-52는 1952년에 첫 비행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업그레이드와 셀 수 없는 정비를 거쳐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 중인데요. 기본적인 무장은 원격 제어포탄 내부에 12.7mm 중기관총과 20mm 기관포 정도로 평범하지만 최대속도 574km, 방속거리 9000km, 잡전반경 5320km에 무려 1km 높이에서 당시 9톤 가까이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B-52의 진가는 한국전쟁에서 증명되었는데요. B-52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북한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느껴야 했던 무기력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땅굴 변경 국가가 된 북한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당시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전쟁에서 폭격기의 위력을 확인한 미국은 본격적인 폭격기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노후 증상을 보이는 B-52는 지대공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폭격 방식을 고민하던 미국은 1960년대 고고도에서 천천히 나는 커다란 폭격기 B-52를 대신하여 낮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접근적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폭격기 B-1을 만들었습니다. B-1은 B-52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무장 능력도 두 배 가까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3대 폭격기는 F-22 스텔스 전투기,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이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정기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잠항기간 무제한의 핵 잠수함도 무섭지만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는 당연히 폭격기입니다. 특히 B-1의 개량형인 B-1B와 B-2, B-52 폭격기 3총사는 미군의 태평양 전략 요충지인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24시간 언제나 2시간에서 3시간 내 한반도 출격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입니다. 가오리를 연상시키는 영상으로 범은가오리라 불리는 비틀은 B-61, 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 제거비 없이 최고 12,23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는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의 무게가 221.35톤에 달하는 큰 덩치로 무려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 폭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B-52는 16.8km에 이르는 최대 상승고도를 이용고고도 침투가 가능해 북한 수뇌부의 은신처는 물론 비밀기야 핵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틈없이 빼곡하게 구성된 폭격기 진영에도 약점은 존재하는데요. 가장 파괴력이 뛰어난 B-2 폭격기의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B-2는 현재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공기 중 가장 비싼 기종이며 도입 당시 같은 무게금보다 비싼 것으로 유명세를 치러 날아다니는 골드바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국 미국도 단 20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B-2 한 대 가격은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입니다. 8년 전부터 B-21을 개발하던 미국 국방성과 노스롭 브루만사는 최근에야 실제 비행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B-21 레이더는 완벽한 수준의 자체 적비탄성에 보다 높은 무장량 그리고 B-2와 비교할 수 없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주적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맞춤 폭격기로 언제든지 태평양의 미군기지에도 중높본토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AP통신 역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출격할 폭격기로 미국의 B-21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B-21이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은밀한 폭격기 스텔스 성능 때문입니다. 2015년 개발 당시부터 미군은 B-21의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며 적국의 기존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가령 T존톱 52.4m의 B-2 폭격기가 적국의 레이더에 새만한 크기로 잡혔다면 B-21은 탑구공 크기로 인식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적진을 누빌 수 있습니다. 더구나 B-21에는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 적국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즉, B-21은 B-2가 맡았던 핵투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멀리, 더 은밀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B-21은 조기경 보기에 전투 지휘할 수 있으며 강력한 무인기 운용 능력을 탑재하여 수많은 다른 무인기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B-21이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전투에 투입됐을 때 현 시대에서는 맞수가 없는 사실상 무적의 폭격기가 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실무기를 탑재가 가능한 B-21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인 노스롭 드러먼과 미국 방군은 B-21을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로 정의했는데요. 스텔스 성능에 기반한 단독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수십 대의 호위 편대 없이도 적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B-21의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비행 능력보다 더욱 주목받는 것은 바로 양산 단가입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7억 달러, 한화 1조 원으로 22억 달러인 B-2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B-21을 도입하는데 최소 2,030억 달러 한화 약 267조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으로 현장에 배치될 B-21은 최소 10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사는 B-21의 심장에 F-35에 쓰였던 엔진 필사모를 탑재했고 이미 개발된 부품과 설계를 다수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비를 낮췄는데요. 노스롭 그루만과 미 국방부는 B-21의 획득 및 운용 단가를 B-2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예측하며 이렇게 아낀 예산을 모조리 B-21의 추가 생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범접할 수 없는 폭격기 전력을 갖춘 미국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B-21을 개발한 것을 두고 돈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며 평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오랜 기간 폭격기 편대를 운영 중이며 다른 막강한 폭격기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현대화 개량화를 거친 H-6의 여러 바리에이션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항속거리나 스텔스 성능 면에선 러시아에도 떨어지는 열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폭격기 전력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에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과 경험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B-21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장거리 폭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절에 폭탄을 투어하는 폭격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폭탄은 위력과 정밀도 면에서 미사일의 그 자리를 많이 내주었지만 전장 환경이 달라졌고 전투의 방식이 변화한들 폭격기 위력과 의미가 쇠퇴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군은 1차 걸프전 당시 1600여 회의 B-52 출격으로 적의 분사시설을 초토화 완벽하게 기선을 잡은 상태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은 B-52 폭격기의 폭격 예고 정보를 듣고 놀란 진지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재편된 미국의 폭격기 라인업은 법 없이 설치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조용한 경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흔히들 핵전력의 3대 핵심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핵폭격기를 꼽는데요. 2024년 현재 미공군은 새로운 개념의 LGM-35의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군 내 부설된 인명지구 타격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두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출연했던 핵폭탄 이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일컬었을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핵폭탄은 그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만큼 이번에 발표된 미사일 역시 얼마만큼의 물리적 파괴력을 갖느냐보다는 실전에서의 효용성과 유지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운용하던 대륙간 탄도탄인 미니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언제든 긴급 소집이 가능한 전력 자원이며 따라서 항시 발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에 사용되는 연료 역시 항상 준비태세로 유지해야만 했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미사일 센티넬은 모든 시스템을 모듈화 설계하여 부품 교체와 유지고수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언제든 전 세계의 적성국에 핵미사일을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과학전 외부의 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708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퇴역을 위해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1,336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핵탄두의 총 규모는 약 5,04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938개가 예비저산, 즉 기술적이나 지정학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비밀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어 실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 400개는 지상기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약 970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300개는 미국 폭격기 기지에, 약 100개는 유럽 5개국의 24개 공군기지나 지하 저장고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핵무기의 수가 줄었을지언정 꾸준한 현대화, 첨단화로 그 위력과 효용성은 오히려 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기준 4,380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역을 기다리는 약 1,200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총 재고량은 5,580여 개에 달하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9개가 감소한 수준으로 실제 바로 사용이 가능한 핵탄두 수는 미국과 비슷한 1,710개로 지상기반 탄도미사일의 약 870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약 640개, 폭격기 기지의 약 200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정확히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외 다른 핵자력에서도 미국과 전반적인 동등성을 유지,
국가적 명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특징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잠수함 기지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된 곳은 뉴멕시코 앨버커키이고 두 번째가 히트사 태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워싱턴이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핵미사일은 고정된 발사기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적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핵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고 고갈되면서 과거보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모습을 드디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8년의 시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B-21이 상징적인 의미의 전력이라며 깎아내렸고 B-21의 파괴력과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요. B-21의 실제 훈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미군의 해군과 공군을 앞질렀다고 자부하던 중국은 물론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러시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모습입니다. B-21은 기존 딥조 스피릿의 후속 기종으로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기존 포 52.3m의 B2 폭격기가 레이더상이 인식되었다면 B-21은 탑구공 크기로 보입니다. 이는 지점 방공망으로는 탐지할 수 없다는 뜻이며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서 전 세계를 커버 가능한 데다 무인 조종 기능의 접목으로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B2 스피릿 B-51 그리고 새로운 B-21 레이더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초음속 폭격기 투폴레프-160과 오랜 역사와 신뢰성을 자랑하는 투폴레프-95, 투폴레프-22M을 운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러시아의 폭격기는 적의 공중방어 체계가 진화하면 생존 가능성이 감소한 데다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여 정밀도에 쉽게 탐지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기종이라 가뜩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러시아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 핵제력을 비교해봐도 미국은 높은 생존성과 안정성을 보유한 오하이오급이나 어조용하고 장기간 은밀히 작전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컬럼비아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노후되었다 평가받는 모레이급과 델타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십 년 전부터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핵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보복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핵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신 기술은 물론 핵전력 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 측면에서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핵초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식스를 보유 중인데 이 기점은 구소련의 투폴레프-16을 기반으로 한 전략 폭격기로 공중급유 능력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기인데요.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산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 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열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동풍 31, 동풍 41 등 다탄도 기술에 적용된 최신 미사일을 갖고는 있으나 러시아산 미사일보다 아직도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이 중국 인민군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수적, 기술적 우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강화된 핵전력을 토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핵 경쟁에서도 큰 차로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자산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것이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전력의 완벽한 전쟁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체 역량 강화, 자주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앞장이 정부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염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았으나 더구나 최근 반은 부딪힐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이후
우리의 핵무장 추진에 대한 명분도 강화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의 수장이 직접 북한의 핵전력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개했으며 미국 내에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분기사항이었음에도 최근에 한국의 전술핵제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의 주요 인사들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왈낯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은 여전히 우리 국민 70% 이상인데요.